외정 때는 경기도청에 다니셨고요. 그리고 해방 후에 이제 무교동 22번지 그 2층 건물인데 그 아래층 왼쪽 코너에 그 남일 자동차 상회라는 자동차 부속상을 경영하시다가 사변이 난 거거든요. 사변이 나고 6월 28일 날 새벽에 빨갱이놈들 쳐들어올 때 그때 그렇게 허망하게 국군이 그냥 패퇴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라디오 듣고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사수한다, 걱정 마라, 곧퇴 쏜다, 내쫓친다, 어쩌면서 하고 있고 당신은 수원 송신소에서 테이프 들었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나가려는 일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이 이상하길래 새벽 6시인데 그 여름이니까 화나죠. 지금보다 더 화냈죠. 그냥 나가서 이렇게 골목에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 포탑의 탱크가 막 지나가는데 포탑에 333이라고 썼더라고. 어저께 텔레비에 저 그 영상실로 보니까 307호, 304호는 나오대. 괴뢰군 탱크가. 근데 333은 안 나오대. 그래 그 333이라는 탱크가 싹 지나가는데 앞만 봐도 이게 우리 탱크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건 별 표시는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표시도 그 333만 있는데 아무래도 기분이 이거 산뜻해. 그 도로 쫓아 들어갔더니 뭐 라디오에서 벌써 뭐 대한민국 방송은 절로 가고 그냥 뭐 붉은 길을 높이 들으라고 조금씩 라디오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런 뭐 갔죠? 갈 생각은 꿈에도 안 했으니까. 아 송악산 전투 보면서 38선에서 껐딱 거면 충돌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다가 우리가 또 격퇴하고 말겠죠. 있었지 사흘 만에 서울까지 밀려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을 거야 아마. 서울 사는 사람들이 2, 3일 지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뻘은 걸 이렇게 메고 댕기는 놈들을 골목 밖에 자꾸 보이고 2층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행길이 보이니까 아이쿠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6월 28일 날 저녁서부터 숨어버린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버지는 가게로 가서 그냥 빈집 딱 닫아버리고 진열장 조금 빼고 뒤로 들어가시고 같이 있으면 같이 붙들린다 붙들리면 하나만 붙들리자 그래서 그냥 아버지는 난 가게가 숨을 테니까 너는 2층으로 올라가 저 지붕 위로 올라가라 이래가지고 그래 둘이 그날 6월 28일 날 밤부터 그렇게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납치당해 가시고는 9월 3일 날 오후 3시쯤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그런데 그 9월 2일 날 그 납치되시기 전날 아버지 친구라고 오면서 어떤 사람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저 우순이하고 전에 같이 있던 사람인데 걔도 공무원이라 참 고생을 할 텐데 요새 어떻게 됐냐 하면서 소식을 묻는다고 소식을 알고 싶어 왔다고 하더래. 그래서 6월 28일 낮에 나가더니 소식이 없다. 9월 2일이지만 우리 뭐 일관되게 6월 28일 날 나갔다 없다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유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가더래요. 그날 밤에 아버지 숨어 계신데 다음날 먹을 식사하고 요강하고 그걸 밤에 어두운 뒤에 이제 노인자들이 갖다 주는데 갖다 주고서 야 아무개라고 하면서 왔더라 그랬대. 아버지가 아유 그 친구도 그 공무원 외정 때 공무원이 돼가지고 지금 곤란할 텐데 내일 또 온다 오면 데리고 와달라고 같이 숨어있게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9월 3일 날 오후 2시쯤 오는 걸 아유 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갖다 문 앞에다 갖다 준 겁니다. 문 앞에다 갖다 주고 왔는데 하나 한두 시간쯤 후에 그 동네 우리 옆에 한 서너 집 떨어져 살던 이증범 씨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오더니 아이고 우순이가 누구한테 잡혀가더라고. 어서 그래 누구한테 잡혀가니까 밀짚 모자 쓰고 배잔방 입은 놈이 끌고 가더라고. 그놈 보니까 그 생김새하고 옷 입은 얘기하니까 그놈 데려다 준 아버지 전에 같이 쓰던 그놈이더라. 그 일주일 후에 동네 노인네가 한 분이 오더니 내가 집에 아들을 봤다고 우리 어머니 보고 그러시더래요. 그 어디서 봤냐고 그냥 기겁하니까 서대문 형무소 앞에 지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줄줄이 엮어가지고 추럭에다 막 태우더랍니다. 그 옆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더래요. 거기 묶여서 타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하고 눈을 마주치냐고 고개 푹 숙이려고 그냥 있다고 해서 자기도 오래 있을 수도 못 두고 말도 붙일 수가 없고 해서 그냥 왔다고. 그 오면서 보니까 이제 추럭이 쫙 홍제동 고개로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
하는 게 그게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버지 혐옥이에요. 내가 작년 6.25 때 우리 가족회에서 마련해가지고 도라산 갔을 때도 술 한잔 올리면서 내가 아버지를 외쳐버렸습니다. 지금도 잘 얘기를 하고 지나간 얘기를 남의 얘기나 소설같이 얘기를 하지만 막상 가슴이 묘집니다. 봉양은 못하고 효도를 못해도 어디서 어떻게 살다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저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구천에 가면 거기서나 뵙고 제가 큰절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안녕히 계세요.